모사야, 모사야, 밥 차리자. 새우튀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새우부터 손질해 볼까요? 꼬리 끝에 물총을 잘라주고 껍질은 꼬리 한 마디만 남기고 다 벗겨주세요. 가위로 머리도 잘라줍니다. 등 쪽에 이쑤시개를 넣어 내장을 빼주세요. 새우를 깨끗하게 씻어온 뒤 키친타올로 물기를 닦아줍니다. 꼬리 끝부분도 칼로 잘 긁어내주면 기름에 튀지 않고 깔끔해진답니다. 이제 배 안쪽에 칼집을 사선으로 넣어주고 뒤집어서 새우의 마디를 손으로 꾹꾹 눌러 힘줄을 끊어줘야 해요. 그래야 튀겼을 때 등이 구부러지지 않고 허리를 쭉 편 새우튀김이 됩니다. 양파를 튀겨주면 튀김기름에서 냄새가 나지 않고 남은 기름도 깨끗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새우에 튀김가루를 얇게 입혀주면 반죽이 잘 벗겨지지 않아요. 앞뒤로 골고루 밀가루를 묻혀주고 반죽물을 만듭니다. 반죽을 묽게, 차갑게 하는 것이 오늘의 팁입니다. 얼음물을 준비하고 튀김가루는 농도를 봐가면서 조금씩 나눠 넣어주세요. 반죽은 대충 섞어준다는 느낌으로 설렁설렁 저어줘야 합니다. 오래 반죽을 저으면 글루텐이 형성되어 튀김이 질기고 눅눅해지거든요. 식용유를 170도 정도로 뜨겁게 달궈줍니다. 반죽을 떨어뜨렸을 때 바로 떠오르면 적당한 온도예요. 새우를 반죽물에 담갔다가 꼬리를 잡고 밀듯이 흔들면서 튀겨줍니다. 왔다 갔다 흔들어주며 넣어주면 반죽이 흐르면서 눈꽃이 피어납니다. 새우를 한 번에 많이 넣으면 기름 온도가 떨어지게 되므로 불세기로 올려주는 것도 팁입니다. 눈꽃을 더 만들고 싶다면 반죽을 기름에 흩뿌리듯 해주세요. 가만히 기다리면 눈꽃이 새우에 달라붙는답니다. 새우튀김은 두 번 튀기지 않고 한 번만 바삭하게 튀겨줍니다. 바사삭, 소리까지 맛있는 새우튀김이 완성됐습니다. 초간장에 찍어 먹으면 더 맛있어요. 오늘도 무사하셨나요? 맛있게 드세요.